안녕하세요. 웰카멘입니다. 다반작 송요령을 하고 싶은 분들은 기술사 브이로그를, 서브노트를 전체로 보고 싶은 분들은 티스토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제 슬러리월 두 번째 시간으로 안정액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슬러리월의 전체적인 개념과 저번 영상에서 이제 슬러리월의 전체적인 개념과 가이드월까지 진행이 됐고요. 자, 안정액. 슬러리월에서 안정액을 쓰는 이유는 이제 BC커터로 파내려 갈 때 공벽이 붕괴되는 걸 방지할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벤토나이트 용액을 쓰거든요. 물하고 벤토나이트하고 첨가제를 쓰는데 여기에서 안정액은 굴착을 할 때 공벽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요 개념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공벽 붕괴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림이 만약에 안정액으로 10점짜리가 나오게 되면 뭔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림을 그릴 때 요 그림 하나 정도를 그려놓으면 되는데 이것도 뭐 크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요런 식으로 이제 굴착했는 거 좋고 옆에다가 토압 수압 좋고 액압으로 버틴다라는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그림 자체도 개념으로 요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 막 사진을 찍었는 걸 그냥 똑같이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은 자연스럽게 이제 개념을 그냥 녹여서 그린다는 생각으로 그리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하 수위보다 한 2m 이상을 안정액 레벨이 적어도 지하 수위보다 2m 이상 높아야 된다. 요런 거 하나만 좀 있으면 옆에 이제 제가 예전에 그 다반작성 완전 정복 할 때 그림을 그릴 때 옆에 뭔가 이제 글자 같은 거 쓰면은 좋다고 했던 거 요런 거 하나 적어주면 되고, 만약에 이거 기억 안 나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제가 이제 그때 다반작성 완전 정복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토압, 수압, 안정액, 액압 뭐 이런 식으로 개념 그냥 그대로 적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정액의 역할은 이제 공벽 붕괴를 방지하고 부유물 침전을 방지하고 이제 굴착 토사를 배출한다. 그냥 요 정도의 개념을 보시면 되고, 안정액 시험할 때 비중이라든가 점성이라든가 사분율이라든가 제가 이런 것들은 적어놓긴 적어놨는데 저도 이거 못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표는 진짜 저는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표는 그냥 여러 번을 봐요. 여러 번을 보고 난 다음에 기억이 나면 쓰는 거고 기억이 안 나면 안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 표를 전부 다, 이런 표를 다 외우려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쓰는데 이 표 갑자기 막 불현듯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를 쓰시면 되고요. 기억이 안 나면 안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 점성, 사분율 이런 게 있다라는데 중요한 건 서브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외우더라도 서브노트에는 기본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굴착 들어가겠죠. 이제 안정액을 넣었으면 굴착을 해야 되는데, 위에 이제 BC커터 장비 그림 보이시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이 그림만 그려놓은 노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진짜 말 그대로 펌프카, 레미콘, 뭐 덤프 이렇게 장비를 조그맣게 다 그려놨거든요. 뭐 백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조그맣게 그려놓은 요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 가가지고 현장감 있게, 시험장 가서 현장감 있게 그릴 때 나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요런 장비들은 조그맣게 한 번씩 이제 그려놓으면 좋다는 거 하고, 옆에 보면 이제 코덴 테스트라고 해서 수직도 검사 있는데 요건 이제 나중에 코덴 테스트 정식적으로 할 때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굴착의 개요 보시면 행그랩이나 트렌치 커터를 일단 사용을 해서 굴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굴착도를 보시면 3컷은 이제 세 번의 컷을 해서 원 판넬로 사용하는 거. 그림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보면 1번, 2번, 3번 요런 형태로 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1, 3, 2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이제 3컷을 파서 한번 타설을 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퐁당퐁당으로 띄워서 이제 퐁당퐁당으로 요렇게 이제 위협해 보면 이제 하이드로밀 굴착할 때 3, 5, 1,
6, 4,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하고 2하고 요렇게 이제 프라이머리를 하고 요런 형태로 이제 굴착해서 나간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한쪽이 콘크리트면 이고 한쪽이 흙이면 이제 파 들어갈 때 좀 문제가 된다는 거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한다는 것만 좀 알면 되고, 시공시 유의사항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슬러리걸 같은 경우에 옆에 보면 정상시공 있어요. 이 정상시공은 코너브에 만약에 여기 5시공 했는 것처럼 저렇게 네모를 딱 맞게 파버리면 끝부분이 말 그대로 굴착이 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버랩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좀 나타내고요. 조인트는 뭐 실제적으로 책에는 뭐 라운드 조인트, 뭐 핑거 조인트, 키 조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트렌치 커터, 비시 커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시 커터를 사용하니까 대부분이 핑거 조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요새 보면 여기에 인트로킹 파이프라고 해서 뭐 행그렉 굴착 뭐 인트로킹 파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트로킹 파이프로 쓰는 인장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이 비시 커터로 이제 프라이머리 치고 이제 중간에 거를 넣어서 이 콘크리트와 콘크리트를 파먹어 가면서 한다 라는 이제 핑거 조인트를 쓴다라는 거가 좀 있고요. 자, 이제 가이드볼 설치했고 안정액 넣었고 거기에 굴착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철근망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철근망이 실제적으로 엄청 크잖아요. 이 철근망이 진짜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들게 되면 이게 좌우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너타가 기울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는 게 밸런스 프레임입니다. 이제 철근을 저런 형태로 밸런스 프레임으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염길이 준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레인으로 일단은 양중할 수 있는 걸로 분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이음길이가 확보가 돼야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음길이가 만약 이음이 있다 그러면 이 이음이 판넬마다 다른 곳에 이어줘야 이제 강성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피복 준수, 이제 이런 몰탈 제품도 나오고 철근망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굽혀가지고 이제 피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벨바, 이 다벨바는 만약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자체적으로 벽으로 써요. 그러니까 CIP에 합벽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자체를 벽으로 쓰거든요. 그러면 이미 말 그대로 벽면만 다 쳐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슬라브가 연결이 되려면 슬라브와 벽이 철근으로 이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벨바로 철근을 굽혀 놓은 다음에 스티로폼을 넣어서 이걸 다시 펴서 슬라브와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다일바 라는 것 정도를 알아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거든요. 자, 이 콘크리트를 트레미간으로 타설을 할 때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CFT 예전에 120회 때 CFT가 나왔을 때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냥 요런 요거를 딱 차용을 해서 적었어요. 왜냐면 제가 CFT가 실제로 이제 저 진도가 끝까지 안 나가서 와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얘는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트레미간을 넣을 때 이 트레미간의 하부는 콘크리트 상단보다 1.5에서 2m 유지,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아 콘크리트 타설 최대 높이보다 트레미간 하부가 1.5에서 2m 정도는 더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 보면 이렇게 레벨이 정상적이지 않고 레벨이 어떤 부분은 올라가고 어떤 부분이 낮아지잖아요. 그 높은 것과 낮은 부분의 차이가 500mm 이하다. 그러니까 요 정도를 좀 알아두면 나중에 이제 이것도 그림을 딱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서 그냥 그대로 그린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그리는 게 아니고 좀 이해를 해서 이제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레벨은 균등하게 이제 500mm 이내 상단에서 1.5에서 2m 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배합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타설은 요 정도 개념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고요. 자,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소수령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10점짜리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뭐 콘크리트 타설, 트레미간 콘크리트 타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슬라임은 기본적으로 벤토나이트가 들어가고 굴착을 하기 때문에 밑에 슬라임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안정액 투입 후에 토사와 혼합이 된 안정액을 회수해서 일정 처리해서 재활용하는 거. 이 슬라임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임이 미제거되게 되면 이제 슬라임이 벽지 하부에 잔류가 되면서 지지력이라든가 차수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콘크리트 내부로 혼합이 되게 되면 강도도 떨어지고 유동성도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부로 부유가 된다. 그러면 허니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보는데 여기서 슬라임을 처리를 할 때 1차 슬라임 처리가 있고 2차 슬라임 처리라는 게 있어요. 1차 슬라임 처리는 디센딩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안정액을 이제 회수를 하게 되면 그 회수했는 게 말 그대로 토사가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수했는 안정액에서 다시 이제 모래라든가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딱 제거를 하고 벤토나이트를 다시 섞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이제 디센딩이에요. 모래 제거. 디센딩을 해서 벤토나이트를 재투입한다. 이게 이제 1차 슬라임 처리고요. 2차 슬라임 처리는 굴착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맨 밑바닥에 슬라임이 남잖아요. 이 슬라임을 펌프로 말 그대로 이제 트레미간으로 흡입을 해서 펌프로 빨든지 아니면 에어리프트로 빨든지 샌드펌프로 빨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빨아들여서 클리닝을 하는 걸 2차 슬라임 제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슬라임 제거는 1차 슬라임 제거와 2차 슬라임 제거가 있는데 1차 슬라임 제거는 모래를 제거해서 벤토나이트 용액을 순환시키게 하는 디센딩이 있고 2차 슬라임 제거는 맨 밑바닥에 있는 슬라임을 제거하는 클리닝이 있다 라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고 이걸 만약에 이제 표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안정액을 투입을 해서 굴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디센딩을 하면서 벤토나이트를 재투입하는 저 1차 슬라임 과정이 있고 마지막에 굴착을 하고 나면 바닥에 슬라임을 제거하는 2차 슬라임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조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해를 해서 저런 식으로 딱 그려놓으면 나중에 저걸 가지고 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있다라는 게 있고요. 자, 카운트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슬러리월이 이제 말 그대로 이걸 파고 내려가다 보면 암을 만납니다. 이게 암을 만나면 못 파요. 더 굴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반의 슬러리월 굴착 시 솔저 파일로 언더피닝 하여 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슬러리월은 말 그대로 철근 망을 집어넣어서 벽체를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파들어가다가 암을 만나니까 더 못 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하부를 보강하는 게 언더피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더피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건물이 침하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바닥의 일부를 지지해서 다시 판 다음에 내부에다가 그라우팅을 한다거나 무언가 바위를 보강을 해서 건물이 안 무너지게 만드는 것도 언더피닝이지만 이제 요런 것처럼 슬러리월을 이제 형성을 했을 때 밑부분에 암을 만나게 되면 이 솔저 바일이라고 하는 바일로 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앞부분에 쇼크리트를 타설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언더피닝 할 때 이 앞에 있는 카운트월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언더피닝 할 때 한 번 더 정리된 게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개념은 뭐냐면 슬러리월을 못 파니까 밑에 부분을 쇼크리트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슬러리월은 자체로 병마감이 되죠. 슬러리 월을 타설하고 나면 벽체를 앞에 더 안 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렇게 밑에가 쇼크리트가 들어가면 저거 마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CIP에서 했던 것처럼 합벽을 쳐줘야 저게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건 밑에 있는 저 쇼크리트 부분만 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위에 부분까지 다 칠 것이냐 그러면 저기 있는 쇼크리트를 셋백을 해서 슬러리 월 앞부분에 맞출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안정성과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건 제가 언더피닝 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슬러리 월 조인트에 방수하는 건 그냥 요거는 그림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요 그림 정도를 조금 알아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캡빔. 캡빔이야 뭐 솔직히 뭐 CIP를 하든 슬러리 월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위에가 슬러리가 뜨잖아요. 그리고 슬러리가 뜨고 이제 위에 마감도 안 되고 강성도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윗부분의 일부를 커팅을 해내고 콘크리트로 일체화 시키는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캡핑입니다. 밑에가 슬러리 월이면 그냥 슬러리 월 캡핑이 되는 거고요. 저 밑에가 만약에 CIP다 그러면 이제 CIP 캡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현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 만약에 현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합벽이 들어가는데 합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상층이 방수를 하잖아요. 이 방수를 가다가 합벽이면 CIP하고 벽하고 합쳐져 있으니까 이걸 어디다가 감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분명히 이 방수가 벽체에서 이 슬라브 상단에서 한 1.2m 정도는 감아서 줘야 된다라고 좀 되어 있는데 이게 못 감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CIP 상단 레벨을 그 1.2m 밑에다가 캡빔을 설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 위를 이제 말 그대로 H8 토리판으로 끼워주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CIP를 윗레벨 그러니까 그 주차장 윗레벨까지 CIP를 다 쳐버리면 뒷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방수하라 그러면 이 CIP를 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CIP를 깨내기가 힘드니까 윗부분을 CIP 대신에 이제 말 그대로 윗부분은 솔직히 토압을 별로 안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CIP를 일부를 치고 그 위에 캡빔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를 H8 토르판으로 마무리를 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사진이 첨부가 가능하면 티스토리에다가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일수현상은 안정액이 하부 모래와 자갈지반으로 빠져나가서 모래가 유실되는 것. 그러니까 안정액 사이에 모래가 유실되는 걸 일수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개념 정도를 좀 잡아주고 이제 그림을 만약에 그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모래나 자갈이 유출이 되니까 그림처럼 이제 모래하고 자갈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유출되는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 토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